용인시가 겨울철 전력수급 불안 고조에 따라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점검을 2월 말까지 실시합니다. 점검 시간은 에너지 사용 피크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로 공공부문은 난방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전광판과 경관 조명 등을 소등해야 하며 민간 부문은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하는 개문 난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